나는 여기서 나는 초청도 안 하고 그 의견서 제출하는 것도 묵살당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입구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의미로 여기서 지금 저 마이크 농성하는데 거기 저 제가 하는 거야. 저 다른 사람 내가 마이크 맡긴 거고. 지금 여기 올라오신 거는 화장실 간 건가요? 화장실. 혹시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 하시고 뭐 다 수시미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따로 연락을 받으신 건 있으세요? 야, 민원실에 내가 수시로 전화하고 정책기획부장 쪽에 내가 계속 소통하는데 논의된 바 없다. 검토된 바 없다. 아, 저희가 그 아무래도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구체적인 내용을 그 수사심의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적 관심이 좀 높은 사안인데 뭐 쉽게 예측은 어렵겠지만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 제가 뭐 그 결과를 예상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저희의 의견을 뭐 성실히 소명하는 정도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 가장 좀 중점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부분이 있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내용을 미리 밝히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뭐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뭐 대가와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형 부사 쪽은 오늘 참여 안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따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수사심의 규칙에 따라서 뭐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법치국가에서 법에 규정된 대로 처분을 한 게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이 오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습니다. 15명의 심의위원들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솔립 기자,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겠네요. 네, 1시간 전쯤인 오후 2시부터 수사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회의정에 들어가기 전 무혐의 의견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뭐 대가와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수수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위원들은 검찰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이 사전에 낸 30조가량의 의견서를 제출받습니다. 이후 양쪽 입장을 차례로 듣습니다. 의견 진술은 최대 45분씩이며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디올백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없다고 본 겁니다. 김 여사 측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올백을 건넨 최 목사는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가 최 목사를 부르지 않아 최 목사는 반쪽짜리 회의라고 반발하며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현재 회의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수사팀은 무혐의 의견을 냈는데 수사심의위 결론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처분을 놓고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요. 수사팀 의견은 불기소였지만 수사심의위는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는 역대 16번째인데요. 앞서 15차례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검찰 결론을 뒤집은 건 최소 9건, 절반 이상입니다. 위원들은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정합니다. 심의위원은 15명으로 명단도 비공개입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2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됐습니다. 결론을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도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수사심의 결론은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